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 씻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다, 또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실 텐데요. 이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직 코로나가 여전하고 또 독감 유행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손 씻기의 중요성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북쪽의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특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죠.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제주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10월이면 제주에는 김만덕 주간이 열리죠. 올해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200년 전 큰 나눔을 보여준 거상 김만덕. 그 은혜의 빛을 이어 오늘날에도 사랑과 나눔을 펼치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전 재산을 내놓아 세상을 구한 의인 김만덕. 그 뜻을 기려 나눔과 봉사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일까요? 바로 제로포인트 트레일에 도전하는 분들이랍니다. 걷는 만큼 사랑과 나눔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나눔과 어떤 그 봉사의 그 삶을 그 많이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좋은 날에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만큼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말 그대로 걷는 만큼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데요. 제주 앞바다 해발 0m에서 한라산 백록담 1947m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두 발로 온전히 나눔을 실천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이죠. 1층으로 내려가서 기념 촬영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한라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라산 올라가는 기회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로포인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힐링되는 걸음? 혹시나.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스텝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용진교 해발 0m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일단 인증샷을 찍어야죠. 오늘 잘 걸을 수 있겠죠?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의 걸음으로 또 제주의 또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덕 정신으로 완주를 꼭 하겠습니다. 도전! 자,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비까지 내려서 오늘 트레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힘내세요. 그새 날이 밝았네요. 저기 다들 열심히 걷고 계시네요. 표정이 다들 좋으십니다. 사랑과 나눔을 위한 길이어서 그런가요? 두 분, 걷기 어떠세요? 힘들어요. 비도 와가지고 좀 더 두 배로 힘든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다는 그 자체를 기후에 또 포함되니까 의미가 새롭네요. 누가 그렇게 행사를 주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걷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1차 목적지인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했네요. 다들 애쓰셨어요. 비가 오니까 몸은 무겁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래도 뭐 좋아서 걷는 거니까 열심히 걷고 있어요.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지 한라산 정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는 것까지는 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비도 오니까 좀 위험해서 좀 안전하게 걸으려고요. 곧바로 한라산으로 걸음을 내딛는데요. 정상까지 제법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다들 파이팅! 의인 김만덕이 나눔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한 도전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 도전 정신을 살리고 그 성취로 이제 그 우리 기부 트레이 마찬가지 트레킹 같이 그 기부할 수 있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미를 담은 한 걸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묵묵히 걸어 결국 정상 등정 성공. 역시 김만덕의 후예를 답습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는 분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지역의 한 두유 대리점. 노 부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윤봉실, 김추자 씨. 이 부부는 사람들이 다 아는 봉사왕이십니다.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곳은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갑니다. 처음 봉사는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분유회 활동도 하고 이제 민속 보존회 활동도 하고 이제 동해 이제 주민센터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회사를 개업하고 24년간 두유와 국수를 돈의 홀몸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부부. 그 투철한 나눔 정신을 인정받아 김추자 씨는 지난해 김만덕상을 수상했습니다. 집에 올 적에는 나가요. 흐뭇해. 할미들 보면서요. 그래서 또 할미들 가면 또 나를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뭐 해주고. 오늘도 후원 소식을 듣고 건입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곁에서 지켜봐온 꾸준한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후원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임용 여기 건입동에 오기 전부터도 위원장님은 꾸준히 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해주시고 계시고. 건입동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두 손 가득 기부 물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국수를 드시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만 봐도 절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윤봉실 김추자 부부가 베푸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닌 거죠. 오늘만 아니라 그 한 10년 전부터 우리 지원해 줘가지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함 대신 보람과 뿌듯함이 채우는 시간.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 좋지. 기분. 그냥 하루 스스로 싹 풀려. 세상을 바꾸는 나눔.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곳일까 가봤더니 계란을 생산하는 곳이네요. 계란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행복하게 알을 날리는 동물복지 계란, 또 제주 재래의 토종란, 또 청계란 등 우수한 프리미엄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정 계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곳. 지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아끼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지역에 대한 나눔 실천입니다. 각종 기부활동과 장학금 지원, 환경정화활동까지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다시 원동력이 돼서 일도 나눔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회사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소비자분들이 많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환경정화단을 만들어서 매월 주요 해변 및 올레길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쌀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울아빠들의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커지고 따뜻해지는 이웃사랑. 작은 실천으로 느끼는 큰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요? 의인 김만덕이 남긴 정신이 곳곳에 퍼지고 자리 잡아 앞으로 더 넓은 나눔으로 퍼져가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집입니까? 고깃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아, 예, 오늘은 고깃집입니다. 요즘 뭐 대패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냉삼겹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생 삼겹살을 얇게 썰은 집이 있어서 제 단골 집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집입니다. 돼지 많은 집인가요? 아, 소도 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육 식당이라서 소, 돼지를 다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아, 맛은 어때요? 고기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좀 특이하게 내준다든가 좋은 숯을 쓰고 예, 그리고 고기도 식육 식당만큼 금액 대비 좋은 편이죠. 예. 가성비도 좋고. 예. 저번에도 가성비 좋은 집 소개 많이 주셨는데. 예. 예, 먹을 때 금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삼겹살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삼겹살 먹으러 가자. 굉장히 삼겹살 종류가 한데요. 예. 그냥 같은 일반 똑같은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대패라고 보시다시피 아주 얇게 썰어 주십니다. 이거 생고기는 어차피 직접 다 손으로 썰어야 됩니다. 기계로 못 썰어요? 예, 기계로는 썰 수 이렇게 못 썰어요. 보통 저희 냉동 삼겹이나 대패 삼겹살은 얼린 다음에 기계로 얇게 쓰니까 수공기가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썰어 놓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주문할 때마다 얇게 썰어야 돼. 직접. 썰어 놓지도 못하고. 그러면 주인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벼락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재미는 없죠. 올 때마다 1인분 같은 경우는 삼겹살은 한 두 덩이 정도면 끝나는데 이건 1인분 쓰려면 몇 조각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또 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생고기 얇게 쓰는 게. 예. 이게 몇 명이십니까?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다시피 생 삼겹은 있는데 생 대패는 없어요. 그 일부러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죠. 오늘 생 대패 먹고 싶었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사장님이 해주십니다. 사람들만 좀 많은. 예. 그냥 생 삼겹 주문하시면 보통 삼겹살 두께로 나가요. 이게 먹기도 좋고 얇아서 빨리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럼. 한돈이라고 좋은 질 좋은 돼지고기를 쓰거든요.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이렇게 겹이 있어서 삼겹살인데 윗 고기 살 쪽에 보면 이것도 약간 마블링 같이 흰 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맛도 좋고. 예. 그냥 이게 아예 빨간 것보다 요 안에 이렇게 흰 기름 쫙쫙 박혀 있는 게 훨씬 맛있고 좋은 삼겹살입니다. 이게 꼭 감고 돌아서 먹겠지. 예, 이건 자를 필요도 없이 구워서 바로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생삼겹은 얇아서 한쪽만 바짝 굽고 돌려서 구우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주 뒤겨는 것보다. 아, 한쪽만 바짝 구워. 예. 완전 노릇노릇하게 되면 뒤쪽은 약간 불만 가도 빨리 익거든요. 그때 바로 드시는 게 너무 또 태우는 것보다 살짝 핏기 가실 때 쓰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얇은 고기일수록. 그 이 삼겹살은 얇아서 안 잘라 드셔도 돼요. 아, 예, 통으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예. 항상 초점은 그냥 접어서 소금만 살짝 찍어도 돼요. 이게 냉삼겹하고 좀 다른 게 확실히 부드러워요. 보통 냉삼겹이나 대패는
굽고 나면 약간 딱딱해지고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바짝 구워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게 생고기 장점이죠. 예, 금액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센 거 드시면 그 얇은 대패는 식감이 완전 달라요, 드시는. 감사합니다. 네, 매웠어. 네. 꿀꿀꿀꿀꿀꿀꿀꿀꿀 돼지를 먹고 돼지가 된다 삼겹살 김치로 구워 맛있게 싸먹다가 거기에 올리고 주위를 보니 와 이거 오늘 비빔밥이 많이 드시네 그 상태보다 오늘 식욕이 좀 높지는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배웠습니다 하도 혼나서 못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식유식당의 특징이죠. 한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총 500g, 500g이죠. 500g에 100g당 17,000원이면 비싼 편은 아니죠. 식육점 가서 사보시면 거의 2만 원 돈 합니다. 툭불 정도 종을 사드시려면. 그리고 고기를 석쇠 얹으면 처음에 자주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요. 이게 출시도 모두 쓴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부산에서 가까운 숯돌 참숯이라고 그 숯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서 쓰시는 거죠. 예, 언양에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좀 더 믿을만 하고 좋겠죠. 그럼 보통 레어보다는 미디움 레어가 맛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숯불에 구우면 이 두께상 레어를 굽기는 힘들어요. 예, 이게 더 두꺼워야지 레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만 이 정도로 딱 노릇하게 구우셔서 좀 두꺼우면 레스팅이 필요한데 이건 레스팅 없이 구워서 바로 이 정도로 해서 구워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드실 때 팁이면 요 안심추리를 분리하셔서 요 안심추리 부위는 좀 더 노릇하게 구워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기름이 많고 육질이 있는 부위라 그냥 뭐 믿음이라 하면 좀 질겅질겅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태우듯이 노릇노릇 구워서 먹으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안심도 기름이 그렇게 많은 부위가 아니라서 여기서 더 익어버리거나 오바쿠이 되버리면 뻣뻣해져요. 고기 특성상. 예. 초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고기마다 육향이나 질감이 달라요. 확실히 안심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근데 탁 오는 임팩트는 없는데 이 부드러운 맛을 먹는 거예요, 안심. 이제 이건 안심추리입니다.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구우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소금만 살짝 끼고 드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요즘 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죠, 새우살. 알등심에 붙은 부위인데 등심을 사드실 때 새우살 없는 거 사드시면 등심 안 사드시는 게 나아요. 이 부위 때문에 등심이 비싸지는 겁니다. 아... 예. 여기 뭐 맛이 인기 있는 게 뭐 등심 부위인데 그냥 새우살이라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알등심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우살을 붙이는 건데 가서 사장님 등심 아래 등심 쪽으로 달라 하시면 새우살 붙은 부위를 드실 수 있어요. 윗등심은 살치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새우살 때문에 드실 거면 아래 등심 달라 해서 식혀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맛이나 식감은 알등심하고 완전 달라요. 예, 훨씬 기름지고 부드럽고 거의 갈비살에서 뭐 본살 정도 드시는 느낌. 고기 구우실 때 특히 소고기는 기름 있는 부위들은 기름이 다 녹고 다 익어야 훨씬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안심이나 이런 거는 레어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 기름기 있는 거는 취향이 차이긴 한데 좀 바짝 구워서 그 기름을 다 녹여야 훨씬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기름 많은 부위는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일단 같이 부쳐서 드시면 새우살이 부드럼하고 알등심의 거친 맛이 어우러져서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 그냥 등심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따로 드시면 아 이래서 새우살을 사 먹는구나 느낌 들어요. 네. 예. 근데 요건 늑간살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 살이라고 그래요. 뼈하고 붙은 살. 이 부위도 보시면 이렇게 근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뼈하고 때는 작업하면서 붙어 있는 부위들인데 이 부위가 완전 이거야 맛있어요. 늑간살은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훨씬 고소하게 드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핏게 가서 드시면 질겨요. 기름이 물리고. 이건 완전 안에 기름이 다 타야 고소함이 올라와요. 요 기름진 건 와사비 올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뜨거운 고기 힙합 힙합 고기 고기 힙합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힙합 고기 고기 힙합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힙합 고기 고기 힙합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힙합 고기. 뭐 가을 좀 놀러 가실 때 보통 고기 사고 가시면 워낙 부위도 많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고기 고르는 걸. 근데 숯불에 맛있게 뭐 아기들하고 다 맛있게 구워 먹죠. 늑간살을 사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금액도 적당하고 맛도 있고. 뭐 마지막 코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가 먹는 팁을 얘기하자면 여기도 차도박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함유로 쓰니까 차도박이에 이 비빔국수 싸 먹는 게 딱 좋은 팁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드실 때 꼭 국수 시켜서 이 차도박이는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먹었던 생삼겹을 같이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워낙 기름진 부위라 그다음 식감도 좋아요. 요 끝에 지방들이 단단하거든요. 네. 차도박이는 고기보다는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구우셔서 와, 상상이네. 여기 또 좋은 게 초장값을 따로 안 받으세요. 아, 예, 그냥 고기값만 여기 나오는 고기값만 받으시거든요. 찬이 단출하지만 고기 싼 만큼 거기서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이 집 사장님은 안 받으세요. 아, 요즘에 초장이 여기다 비싼. 예, 비싼 집은 요즘 한 만 원대도 있습니다. 7,000원, 8,000원. 예, 그러니까 인원수만 따지면 3명만 오셔도 1인분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이점으로 좀 더 많은 고기를 드실 수 있고 친구들이 여름 오셔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원도심의 청숙골 달빛마을은 이 가을에 참 걷기 좋은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청숙골에서 가을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어르신들의 손맛이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 따스한 끼니의 만족을 얻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가을 소풍 아닐까요? 순천의 청숙골로 함께 떠나보시죠. 코스모스 한둘한둘 비어있는 길. 아, 날씨 좋네요. 정말 제대로 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포근하고 따뜻한 가을길 걸어보실래요? 걸으러 갑시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을날,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은 길을 걷다 보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정성 가득한 음식과 함께라면 마음속까지 포근해지겠죠? 순천의 원도심 청숙골에서 가을의 풍경과 가을의 맛을 느껴보시죠. 고즈넉한 풍경이 머무는 순천 청숙골에는 하염없이 걷고 싶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아, 이 좋은 가을날 좀 걷고 싶은데 누구 같이 걸을 사람 없나?
저랑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아, 저렇게 제 동반자가 또 오셨네. 어떻게 이 마을 좀 잘 아시나요? 네. 아, 그러면은 딱 좋아. 이 마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네. 걸어보시죠. 네, 이쪽으로 어디로? 가십니다. 이쪽으로 네. 가시죠. 아우, 날씨 좋아. 아. 달이 뜨고 지는 풍경이 아름다워 어여쁜 이름을 얻은 청수골 달빛 마을. 소담한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가 청수골 맞죠? 네, 맞아요. 청수골 어떤 곳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지명이 금곡동이었거든요. 물이 막 따고 있어 청수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있어요. 아... 마을 뒷산인 난봉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 덕분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청수골. 둘레길을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오래된 담벼락과 풀한 포기에도 소소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도심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이 마을 둘레길의 매력이겠죠? 번잡한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소한 즐거움에 빠져 느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순천 도심의 풍경을 조망하는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발 아래 옹기종기 펼쳐진 순천의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있죠,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저기 묘가 하나 보이죠? 네. 순천의 시조 박남봉 장군님 묘예요. 아, 묘가 그 앞에 사당이 있고. 사당이 있구나. 그렇죠. 진짜 그냥 자그마한 둘레길을 올라왔을 뿐인데 네. 순천의 과거, 순천의 원도심의 느낌을 그렇죠. 이 한 곳에서 모두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둘레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순천의 풍경을 고스란히 품었다면 이제는 순천의 맛을 느껴볼 시간. 마을 주민들이 가꾸는 텃밭에는 가을날의 풍요로움이 가득한데요. 수확하는 손길에선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텃밭 가꾸시나 봐요. 네. 이 텃밭 주인이세요? 여러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손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텃밭이 아니라 이제 조합원분들이 네. 함께 네. 운영하는 네. 텃밭. 네. 네. 야, 그럼 이 텃밭을 가꾸는 데 좀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농약을 안 쓰고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가십시오. 아, 그래요? 먹을 데 있어요? 네, 우리 점심 있습니다. 기대되는데. 네, 같이 가실까요? 네. 90년 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식당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친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천 고유의 맛을 선보이는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을 협동조합을 하시게 된 거예요? 6년 전 여기 도시재생으로 인하여서 이게 골목길이었었는데 이제 큰 도로도 나고 재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모여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마을 협동조합을 경영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 예. 일을 하는 건데 예, 예. 협동조합에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나요?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모여서 이제 나물도 다듬고 이렇게 소소한 일을 같이 하니까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어르신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일지 네. 기대가 됩니다.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 여기에 수십 년 무르익은 손맛이 더해진 밥상. 기대되시죠? 오래 묵힌 장으로 깊은 맛을 내고 천연 조미료로 자연의 맛을 더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집밥 한 상이 차려지는데요. 자식 손주 키워내며 수없이 많은 밥상을 차려냈을 어머니들이 만드는 음식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야, 저희가 방금 텃밭에서 네. 정성스럽게 가져온 식재료로 너무나도 예쁜 밥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그 조합원들이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자녀를 먹이는 밥상, 우리 식구가 둘러앉아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밥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밥상,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라 자꾸 손이 가고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한 집밥 그 자체입니다. 순박하고 감칠맛 나는 밥상은 허기뿐 아니라 마음 속까지 채워주는 따스한 끼니로 기억되겠죠? 자, 허기를 채웠으니 다음 순서는 달콤한 디저트. 어머니들의 손맛 2탄도 기대해 주세요. 카페가 있네. 제 카페에서 디저트 좀 먹어볼까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 추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추차와 오란다가 맛있어요. 오란다랑 대추차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손수 만들어요. 아, 그러면 저 대추차하고 오란다는 준비해 주십시오. 예. 집에서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녹진하게 끓여낸 대추차.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을 챙기고 가을날의 온기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겠죠. 견과류를 듬뿍 넣어 만든 오란다와 함께 멋스러운 디저트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 진짜 예쁘네. 대추차 저 좋아하거든요. 예. 대추는 우리가 제일 좋은 곳으로 사서 직접 가갖고 만든 거예요. 깊다. 어, 기뻐. 따뜻한 대추차에 이어지는 달콤한 오란다. 와, 이 조합 정말 대찬성입니다. 오란다 잘못만면 입천장에 다 까져. 아, 이거 뭐 모양이 너무 예쁘네요. 부드럽게 오란다 먹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좋네. 엄마들이 만든 그 음식을 잡수시고 네. 여기서 차 한 잔 네. 드시고 네. 마음 편안하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마냥 걷고 싶은 가을날. 청숙골 둘레길의 따스한 풍경을 눈에 담고 어머니들의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보세요. 사람의 향기와 순천의 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뾰족뾰족한 가시 속에 알라알이 엉근 알밤. 풍성한 알밤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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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완연한 가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잊으시면 섭섭한 이 밤. 오늘은 밤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러 가보시죠. 밤죽기 체험을 위해 찾아간 곳. 4만 5천 평의 대지를 빽빽하게 채운 밤나무들이 반겨주는데요. 가을이면 잘 여문 밤송이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면서 많은 밤을 주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 밤죽기 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9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는 합니다. 예, 밤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해서 뭐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관리하고 이제 뭐 이러는 게 이제 몇 개월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춘천에 밤 하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밤도 질이 좋아서 예, 산들이 다 극찬하는 밤입니다. 저희가 이제 밤을 주워 놓으면은 좀 상태 좋은 거, 두꺼운 것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제 담아서 팔아요. 또 판매용도 있지만 이번 가을 밤은 내 손으로 직접 주워 볼까요? 아하,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장갑하고 이제 찢기는 저희가 빌려드려요. 근데, 예. 근데 장갑은 안 쓰시는 분이 많은 게 찢기로 다 죽기 때문에. 아, 그럼 손으로 집는 게 아니라 집게로 집는 거예요? 예. 아, 제가 처음 주워봐가지고.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에 밤을 원하는 만큼 네. 담아오면 됩니다. 이런 망도 처음 봐가지고
진짜 대박이다. 한참 더 올라가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밤도 있거든요. 이런 큰 밤들. 오! 에이! 대왕밤. 대왕밤이에요. 아, 저는 이렇게 네. 이 가시 그대로 있는 요 밤이 네. 이렇게 동그랗게 탁 떨어지면 그걸 발로 이렇게 까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 밤도 있어요. 아, 그런 밤도 네. 있고 그냥 이렇게 아예 알알이 나와 있는 밤들도 있고. 아직 밤토를 품고 있는 밤송이는 양발로 눌러서 남은 밤을 쏙 꺼내면 됩니다. 오! 이렇게! 아, 우와! 네, 한번 만져봐야겠다. 아, 대박이다. 네, 통통하네요, 얘가. 이렇게. 이런 밤이 맛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밤을 제가 한번 빼보고 싶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오! 와, 얘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우와. 우와, 얘도 진짜 엄청 커요, 얘는. 진짜. 제 얼굴만 하죠? 완전 커요. 들리세요? 엄청 단단하죠? 요런 통통한 밤. 요런 게 맛있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밤은 특급 A플 밤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검사를 해달라 할 건데 아직까지는 뭐 채워지지도 않았고 초반에 잘 모르고 주었기 때문에 한 80점?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한 번에 촥! 우와, 세게 한 번에 잡았다. 오케이! 오! 아! 아이. 엄청 커요. 맛있겠다. 어우. 새소리, 매미소리. 뭔가 이 자연과 동화된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보니까 제가 딴 거랑 직접 따신 거랑 너무 다르고 실한 걸로 잘 고르셨어요. 네. 어떻게 따신 거예요? 갑자기 중간쯤이 네. 훨씬 많더라고요. 와, 진짜 밤에서 빛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 자녀분들이랑도 함께 오실 주말에 오려고요. 이번 주 주말 또 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하. 밤 줍는 매력이 하나 있다면 풍성하고 약간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아, 뭐 직접 모셔서 네. 이렇게 줍고 하니까. 비어있던 자루를 묵직하게 채우니까 보람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요. 직접 주운 밤을 숯불에 얹어 군밤까지 챙겨 먹어야 알찬 알밤죽기 체험이 마무리됩니다. 열심히 따기도 땄으니 맛있게 먹어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한 리포터, 이제 즐겨라! 이번엔 밤으로 만든 특별한 디저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구워먹고 쪄먹는 밤도 맛있지만 춘천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군침이 싹 도는 게 아니라 군밤이 싹 도네요. 음료와 베이커리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이곳 카페.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단연 밤이 눈에 띄는데요. 같이 살펴볼 메뉴는요. 제가 맛있는 밤 라떼를 듣고 왔는데요. 지금 직접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한번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밤만 나는 우유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샷. 그리고 샷, 밤만 나는 크림, 그리고 저희 가니쉬로 네.
만주가 올라갈 겁니다. 아, 그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고 싶은데. 밤 라떼의 핵심은 특별한 밤크림. 밤크림을 만들기 위해 우선 생밤을 준비합니다. 밤 본연의 맛을 살리고자 설탕에는 살짝만 졸여냅니다. 다 졸여가지고. 졸인 밤은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부드럽게 만드는데요. 잘게 다져서 휘핑크림과 함께 섞어줍니다. 이렇게 밤크림 완성. 이렇게 밤을 직접 이렇게 다 제조를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일단 고객이 드셨을 때 맛이 일단 월등히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은 맛 좋은 걸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아. 네, 그래서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밤 맛이 나니까. 만주가 위에 간식 올라갈 거예요. 와. 그러면 밤 만주가 완성입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고대하고 기다리던 수제 꿀밤 라떼와 밤식빵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밤식빵에도 이 꿀밤 라떼에 들어가 있는 밤 알갱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뜯어서도 먹어보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만주부터 먹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 좀 묻어있는데 목 막히기 전에 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커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맛있는데 일단 이 크림부터 이 커피 그리고 우유까지 한 번에 쭉 올라오니까 와, 바로 온갖 맛과 풍미가 확 올라와서 더 맛있어요. 거기다 이 밤 그대로 씹히고 있으니까 더 맛있고요. 밤에 엄청 단맛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 커피향과 이 밤의 단맛이 조금 더 같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다른 라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이제 이 식빵도 같이 뜯어서 먹어보면서 시식을 해볼게요. 한 움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알갱이가 엄청 커요. 보이시죠? 밤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과 밤이 어우러지니까 밤 특집으로 한번 오셔서 모두 가을 만끽하실 겸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고소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토실토실 살이 오른 알밤. 직접 주워보는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영양도 가득, 재미도 가득한 밤죽기 체험. 제가 오늘 밤 줍기도 해보고 정성이 담긴 밤 음식도 먹어보면서 밤과 가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가을나기 되세요. 안녕. 이번 가을 밤 소풍 어떠세요? 네, 알알이 고소하고 맛있는 밤. 밤도 따고 맛있고 다양한 밤 요리도 즐기고 가을을 그야말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점점 깊어가는 가을인데 놓치지 마시고 이 계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